안녕하십니까. 함께 나를 PC입니다. 1탄에서는 저희가 채비 운영 같은 거, 채비 바늘 묶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전동릴하고 그 다음에 낚싯대 거치하고 간단하게 이제 낚시하는 법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낚시하는 법을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모자라서 많이 못했는데, 이번에는 채비하고 뭐 이런 걸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낚시하는 방법 위주로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끼가 안 잘려 있으니까 미끼를 일단 좀 자르고요. 얇게 따야 됩니다. 얇게. 깔치가 꽁치 살을 보고 오는 게 아니고 껍데기를 보고 와요. 껍데기를. 깔치가 가장 좋아하는 미끼가 멸치인데, 멸치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살을 많이 뜨시면 안 돼요. 살을 많이 뜨면 물 안에 들어가서 탱탱 불어가지고 멍게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살을 많이 뜨지 말고 조금 얇게 뜨셔야 됩니다. 위아래를 깔짝깔짝 하면서 이렇게 뜨시면 돼요. 자, 이래갖고 내장 부분 좀 잘라내고 한 면당 한 5개 정도 나오면 됩니다. 다 잘랐으면 칼은 밑에 넣고요. 자, 미끼를 이제 꽂아서 해볼게요. 미끼 꽂을 때는 항상 끝부분을 이제 꽂으셔야 돼요. 끝부분을 꽂아서 한 바퀴 더 돌리고 이렇게 순서대로 착착착착 나와 놓으셔야 돼요. 바늘 간격은 약간씩 떨어뜨려 놔야 돼요. 검은색 부분이 보통 질겨서 잘 무는 안 떨어지는데 하얀색 부분을 하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럼 급하면 그냥 하얀색을 하셔도 돼요. 이건 돼 있고. 자, 다 돼 있으면은 던지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낚싯대가 뒤에는 여기가 지금 13번 자리인데 너무 뒤쪽으로 많이 뻗쳐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던지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낚싯대를 약간 옆으로 제껴놓고 난 다음에 집어넣을 위에다가 걸쳐놓고요. 그리고 던지실 때 진짜 던지는 방법이 쉽습니다. 그냥 여기 추에다 손가락 세 개를 넣고 그래갖고 그냥 몇 개 싹 던지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바늘 한 두 개가 걸려 내려갔어요. 지금 그래갖고 낚싯대 들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늘이 한 두 개가 걸려 내려가고 저 두 개는 안 물지도 몰라요. 던지다 보면 항상 한 두 개가 걸려 내려가거든요. 심하게 꼬인 거는 다시 올려야 되지만 약하게 한두 개씩 꼬인 거는 그냥 그대로 내려가고 올리면서 풀면 됩니다. 일단 바닥을 한번 찍어볼게요. 일단 바닥을 기계마다 바닥이 다르기 때문에 바닥을 항상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자, 57m 멈췄죠. 57m 멈췄으면은 조금 더 감아갖고 추가 아직까지 저 지금 뻘에 박혀있어요. 지금 아직까지 57m 멈췄는데 실제 바닥은 한 2-3m 정도 됩니다. 52-3m 바닥에서 보통 한 10m에서 15m에서 지금 뻗어 물고 있거든요. 조금 올려볼게요. 한 38-9m 정도 낚시처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낚시를 처음 시작하는데 깔치 낚시는 손으로 막 이리 잡으면서 느끼는 낚시가 아니고 눈으로 이제 감각적으로 눈으로 보고 느끼는 낚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낚싯대 끝을 항상 잘 보셔야 돼요. 낚싯대 끝을 잘 보시고 지금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제 배가 흔들리니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죠. 지금 계속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 어느 순간에 엇박자가 있으면 엇박자가 있으면은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고 툭 치거나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안, 지금 내려가 쭉쭉쭉쭉 잡아당기죠. 저게 지금 깔치 입질이에요. 깔치 입질 같은 경우에는 막 심하게 휘청휘청휘청 거리지 않고 휘청휘청 거리지 않고 저 깔치가 물면은 약간 까딱까딱 거리고 지금 까딱까딱 거리죠. 약간 까딱까딱 좀 쉬었다가 지금 저한테 좀 잡아당겨다가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심하게 휘청휘청 거리진 않아요. 고등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입질을 하게 되면은 세게 휘청휘청휘청 해갖고 낚싯대가 어느 순간에 들릴 때도 있고 삼치가 물면은 낚싯대가 들릴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어라든지 다른 잡어가 무는지 항상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깔치가 무는지 고등어가 무는지. 깔치는 약간 리듬감 있게 물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시는 게, 깔치가 물면은 만약에 속으로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깔치가 왔구나 생각을 하시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기다리고 만약에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도 심하게 휘슬휘슬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깔치가 물었는데 잡어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될 수 있으면 잡어가 물었으면 빠르게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빠르게 안 올려주면 옆에 분들이랑 크로스가 돼갖고 많이 걸리거든요. 지금은 깔치만 물었기 때문에 일단 기다리시는 거예요. 첫 번째 입질 오고 난 다음에 한 5분 정도를 보통 기다리시면 되거든요. 5분 정도 기준으로 해갖고 고기가 많이 올라왔을 때 한 3-4마리 이상씩 올라왔을 때 3-4마리 이상씩 올라왔을 때는 한 빠르게 들어가자마자 입질하게 되면 한 2-3분만에 올리셔도 되고요. 그리고 고기가 한참 있다 올렸는데 한 마리밖에 안 문다 하면은 입질 기준으로 보통 그냥 5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5분으로 생각하시고 좀 더 빠르게 물면, 많이 물면은 조금 더 빠르게 올리시고 한 2-3분 대로 들어가자마자 물면은 한 1-2분만 올리셔도 고기가 몇 마리씩 잡힙니다. 지금 한 1-2분 정도 지났죠? 이야기하는 중간에 1-2분 정도 지났으면은 수심을 한 3-4바퀴 감아주시고 수심을 한 1-2m 정도를 올려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다음 바늘이 이제 밑에 바늘, 만약에 세 번째 바늘에서 만약에 깔치가 물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바늘을 세 번째 바늘 위치로 올려주는 거예요. 세 번째 바늘은 이미 깔치가 잡혔거나 미끼가 떨어지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바늘을 세 번째 바늘 위치로 한 칸씩 탁탁탁 다 올려주는 거예요. 바늘이 8개이기 때문에 한 번에 한 마리씩만 잡으면은 언제 클로즈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늘이 8개인데 최대한 많이 잡기 위해서 많이 잡기 위해서 바늘을 조금씩 수심을 올려주는,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를 한 두세 번 정도 하면은 시간이 근세 5분 정도 지나가거든요. 지금 넣은 지 한 3분 정도 됐어요. 3분 정도 됐고 수심을 조금 더 올려볼게요. 자, 조금 감아갖고 1-2m 정도 더 올렸어요. 1-2m 더 올렸어요. 그래갖고 한 1분 정도 더 있다가 한번 채비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보통 열심히 깔치 낚시는 진짜 노가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열심히 해야 되냐면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리고 올렸다 내렸다 그리고 미끼 쓸고 미끼 꽂고 이거를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쉴 틈 없이 하셔야 돼요. 쉴 틈 없이. 그리고 채비가 들어가잖아요. 채비가 들어가면 그때 입질하든지 말든지 그냥 놔두세요. 그냥 입질하든지 말든지 놔두시고 꽁치 가지러 가서 쓰리세요. 이렇게 보지 말고 저 입질하든지 말든지. 고기 많이 잡을 때는 입질하는 거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입질하는 볼 필요도 없고 딱 넣어갖고 입질을 계속 입질하거든요. 그냥 안 봐도 입질하면 그때 꽁치 갖고 와서 꽁치 쓰리고 그래갖고 꽁치 다 쓰리면 쓰리는 중간중간에 한 번씩 감아주고 그래갖고 한 5분 정도 금방 내가 꽁치 갖고 온 거 한 3-4마리 하면 한 몇 분 지나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채비를 회수하시면 됩니다. 지금 채비 한번 회수해 볼게요. 채비 회수할 때 이건 은성릴인데 톱돌을 하늘로 있어요. 은성릴은 한 두 칸 정도 이렇게 놔두시고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은성릴은 올리는 중간에 까딱까딱까딱 하죠. 올리는 중간에도 깔치가 물려있단 말이에요. 물려있습니다. 올릴 때는 가만히 그냥 보고만 계세요. 알아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올리시면 딱딱 멈췄죠. 멈췄으면 자 이거 낚싯대 이거를 전동리를 밑으로 내리시고 이거 키를 내리시고 이걸 내리시고 자 이제 낚싯대를 잡고요. 낚싯대를 잡고 그대로 들고 잡고 내리고 자 이거를 첫 번째 바늘이라 생각하시고 항상 걸어놔야 돼요. 이거 첫 번째 바늘 이게 하다 보면은 조금 모자라게 올라올 때도 있어요. 조금 모자라게 올라오면은 이걸 눌려서 잡을 땡겨갖고 이게 딱 걸쳐놔야 돼요.
그게 너무 너무 또 훌륭하게 올라올 때는 이걸 약간 탱탱하게끔 살짝 감아주세요. 이렇게 감아주고 첫 번째 바늘이라 생각하시고 이거를 옆에다 살짝 걸쳐 놓으세요. 그리고 자세를 약간 옆으로 이렇게 잡고 자세를 옆으로 이렇게 잡고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히 자 이 바늘 떨어진 바늘은 항상 스펀지에 꽂아 놓으시고요. 발 앞에다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굴리세요. 자 깔치가 있죠? 깔치가 있는데 지금 보통 한 손으로 털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깔치가 바늘을 많이 삼켰어요. 바늘을 많이 삼킨 거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가지를 딱 잡고 세게 탁 당기면은 이게 탁 그 바늘 위에 탁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바늘을 딱 빼주고 꽂고 깔치는 뒤에다가 던져 놓으셔야 돼요. 뒤에다 여기다가 밑에다가 던져 놓으면은 바닥바닥바닥 하면서 줄을 다 끊겨버리기 때문에 뒤로 이렇게 딱 던져 놓으세요. 3지짜리는 3지짜리 그래갖고 다음 거 이제 또 올리고 자, 또 한 마리 올라가서 지금 같은 경우는 작은 깔치들은 그냥 이 상태에서 도끼 부분 있죠. 예, 바늘 도끼 기둥 부분 이걸 잡고 그냥 하다가 틀면은 잘 틀리네요. 좀 질기네요.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털어내면 됩니다. 3지 밑은 그냥 함창손으로 딱 털어내고 3지 이상 것들은 두 손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물릴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2지 반짜리 이런 거는 예, 살짝 굴려도 뭐 크게 상관없어요. 자 지금 아까 이 엉킨 부분 있죠. 아까 엉킨 부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안 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여기 다른 바늘 다 미끼 다 하고 했는데 이 바늘 이 두 바늘은 지금 안 물었거든요. 이렇게 자기가 엉켜 있는데 채취하기 힘드신 분들은 무게 중심이 쏠린 바늘을 끝부분 끝으로 이렇게 딱 걸쳐놓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렇게 초보분들한테 될 수 있으면 던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던지면은 바늘이 엉켜서 많이 날라갑니다. 바늘만 이렇게 엉켜서 날라가면 괜찮은데 채비가 통째로 막 말려서 막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보분들 하나씩 내리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엉킨 부분은 하나도 안 물었죠. 이렇게 엉켜가고 내려가면은 고기가 안 물었죠. 지금 위에 바늘 위주로 고기가 물었는데 아 이제 안 엉킨 부분이 또 있어요. 깔치가 이거 3지짜리 보세요. 잘못 잡아갖고 이거 저는 제 같은 경우에는 깔치를 바로 목을 이렇게 바늘 채로 이렇게 꺾어버리면 돼요. 이렇게 꺾고 그냥 싹 빼버리면 돼요. 이렇게 빼고 깔치는 모가지를 그냥 잡아서 꺾을 필요도 없고 바로 딱 꺾여갖고 이렇게 두시면 돼요. 위아래로 지금 바늘이 싹 다 물었거든요. 깔치가 물면은 이렇게 작은 깔치들 있죠. 작은 깔치들은 생미끼를 써서도 이제 잘 물어요. 보세요. 자 이게 내장 부분을 머리를 좀 살짝 잘라주고 조금 길쭉하게 썰어야 돼. 길쭉하게 자 이거 버리고 자 세미끼 한 번 넣은 다음에 처음부터 세미끼를 다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처음은 무조건 깔치 70% 생미끼 한 30% 이런 비율로 쓰시는 게 좋아요. 처음 생미끼 넣을 때는요. 처음부터 확 바꿔버리면 깔치들이 이거 집어가 깨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미끼는 한 두 개나 세 개 정도만 넣어볼게요. 꽁치 사이사이 제가 넣어보겠습니다. 깔치 생미끼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끝부분을 한 번만 이렇게 딱 꽂으시면 돼요. 이렇게 한 번만 자 다 됐는데 생미끼는 한 두 개 정도만 써볼게요. 자 되고 이제 던질 때 또 보세요. 살짝 옆으로 해갖고 이걸 밑으로 제끼 놓고 옆으로 한 다음에 그래갖고 어부들은 보통은 아까 제처럼 풀 스윙하면서 이렇게 안 던지고 약간 옆으로 이렇게 잡아요. 옆으로 잡아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끼고 왼손을 이렇게 꽁돌을 잡고 이래갖고 자세를 해갖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싹 던집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기둥줄 살살 들고 이렇게 살살 펼칠 수 있게끔 살살 털어주세요. 이렇게 털어주고 그 다음에 낚싯대를 들고 빠르게 내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잘 내려가면은
지금처럼 제가 일부러 좀 잘 던지는데 조금 더 세게 던지셔야 돼요. 방금 여기 37m 정도, 38m, 39m 정도에서 밑에 반을 물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똑같이 39m를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위반, 아랫반을 다 물었거든요. 39m나 뭐 40m나 뭐 별 차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또 일단 기다려보시는 거예요. 일단 이래갖고 기다려보면, 우리가 꽁치가 이제 뒤에, 우리 배 같은 경우는 뒤에 있거든요. 자, 꽁치가 여기 있는데. 아까도 잘 안 빠져요. 한두 마리만 갖고. 많이 뭐 갖고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갖고 쳐다보지 말고,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지금 쳐다볼 필요도 없고 그냥 눈짓으로 한 번씩만 살살 보고 계속 보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알아서 볼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시간을 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저 이제 알아서 이제 물 거라고 보고 나는 이제 꽁치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꽁치 쓸고 잘라주고 길쭉하게 내가 저거 생각하네요. 그래갖고 잘라주고 오늘 사리가 다 사는데 초보분들이 15분 오셨습니다. 전부 다 대연낚시대, 대연낚시대. 대연낚시대이기 때문에. 여기 옆에 보면 아까 고기 몇 마리 잡으시더만 들어가셨어요. 자, 이거 다 잡았으면은, 다 잘랐으면은 또 한 움큼 이거 앞에다 놓으세요. 이렇게 놓고 낚시대 끝을 딱 한번 보는 거예요. 이제 낚시대 끝을 확인하시면 돼요. 계속 까딱까딱 끓이고 있죠. 까딱까딱. 지금 넣은 지 제가 한 1분 정도 됐거든요. 까딱까딱 한다고 지금 더 이상 많이 뭐 입질할 때 감으실 필요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알아서 물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세요. 가만히. 지금 낚싯대 한번 쭉 한번 들렸어요. 낚싯대 한번 들렸는데 이거 삼치나 고등어가 물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세요. 일단 바로 초보분들은 구분을 잘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바로바로 올리라고 하는데 좀 하신 분들은 이게 삼치인지 고등어인지 좀 구분이 되거든요. 그리고 구분이 안 돼도 옆 사람이랑 좀 안 엉키게끔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이게 지금 그렇죠? 지금 낚싯대 한 번씩 들렸거든요. 세게 들어간 건 보통이 삼치예요. 삼치. 이럴 경우에는 삼치 힘을 좀 잡아주기 위해서 고등어라든지 빠르게 한번 세게 한번 감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감아주시면은 삼치나 고등어가 옆으로 가는 힘이 있거든요. 옆으로 힘이 그 힘을 잡아주는 거예요. 위로 이렇게 삼치와 고등어가 지금 물어있어요. 지금 바로 지금 내린 지 얼마 안 됐는데 깔치하고 고등어하고 삼치하고 물었다고 바로 올리기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낚싯대가 가만히 들리는 순간 이렇게 들리죠. 들리면 이렇게 감아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옆으로 이제 안 갑니다. 또 가만히 놔두시고 이렇게 일단은 안 걸었어요. 옆사람이랑 안 걸고 가만히 일단 좀 지켜보세요. 이것도 근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감다 보면은 깔치가 밑에 층에 있고 삼치 고등어 위에 층에 있기 때문에 계속 감다 보면 삼치하고 고등어가 있는 층을 이제 올라가 버려요. 그렇게 되면 더 이제 많이 달려들기 때문에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적당히 하고 이제 올리셔야 됩니다. 그냥 올려볼게요. 자, 이거 올려갖고 까딱까딱 하는 거 보면 삼치 뭐 깔치는 정확히 얼마나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고등어라든지 삼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잡힌 것 같아요. 자, 잡고 밀고 잡고 내리고 이게 항상 걸어놓고 이렇게 걸어놓고 고등어 씨가 엄청 좋죠. 고등어 이런 거는 고등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모가지를 딱 꺾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딱 꺾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꺾고
그 다음에 다음 바늘. 자, 이번에는 깔치에요, 깔치. 깔치 생미끼 물었죠? 자, 이거 놔놓고. 자, 또 깔치. 내려가자마자 보세요. 고등어가 저 큰 고등어 물었는데 깔치하고 이렇게 몇 마리 잡았어요. 이런 식으로 잡어가 물어도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깔치가 이제 생미끼가 아까 몇 개 물었기 때문에 생미끼 비율을 이제 반반씩 해볼게요. 반반씩. 깔치 하나, 꽁치 하나, 깔치 하나, 꽁치 하나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씹었잖아요. 이런 씹었는 깔치는 그대로 놔두셔도 또 물어요. 이렇게 느들느들한 건 바꿔주고. 자, 이거는 그대로 놔두고 던지기 전에 항상 바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옆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던질게요. 핵심 포인트가 이게 얼마만큼 내려가면서 이제 고등어가 안 잡히게끔 빨리빨리 내려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 던지는 게 보통 내릴 때 훨씬 빠르게 내려가기 때문에 던지는 게 훨씬 좋아요. 또 마찬가지로 한 30, 한 8m, 7m. 30, 한 7m로 나오고, 37m. 지금 한 37m 나왔어요. 약간 위에 바늘 위주로 깔치가 불었기 때문에 조금 한 2m 정도 올렸습니다. 그래갖고, 미끼는 지금 한 번 더 쓸 여유는 있어요. 이제는 그냥 잠깐 좀 여유 있게 좀 낚시 이제 입질이 언제 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미끼가 좀 모자라면은 또 입질 왔어요. 입질. 입질이 지금 입질 활성도가 좋아하고 넣으면 무조건 입질 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늘 같은 날에 좀 깔치 하시는 분이 무조건 만큼 할 수 있는 날이에요. 입질 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 5분 정도 기다리셔야 돼요. 5분 정도를 기다리고 채비를 해소하셔야 돼요. 중간에 삼치 고등어가 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낚싯대가 들리는 순간에 휘청휘청 크게 심하게 하는 순간에 감아갖고 챔질 해갖고 옆으로 못 가게끔 위로 올려버려야 돼요. 깔치가 아니고 고등어라든지 삼치 힘을 빼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갖고 입질이 다다다다다 하면은 또 올리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면서 깔치가 잡힐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혹 잡어가 물었을 때는 일단은 입질이 왔는데 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유있게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초보분들이 얼마만큼 오늘 좀 하는지 모르겠지. 반대쪽에는 이제 초보분들 많이 하고 계신데 아까는 좀 잘 잡으시더라고요. 지금은 좀 공항 함성 소리가 많이 잦아들었는데 벌미를 하시는지 조금 약간 좀 지치신 것 같아요. 낚싯대 끝을 좀 잘 비춰보고 입질 왔어요. 이게 항상 입질이 팍팍팍 오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입질이 빠르게 오면은 조금 빨리 올리고 입질이 늦게 오면은 5분 정도 지켜갖고 올리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항상 입질이 그때그때마다 좀 빠르게 올 수도 있고 느리게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항상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지금은 아까보다는 조금 활성도가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입질이 바로 물었는데 지금 또 입질했죠. 지금 입질했어요. 입질한다고 뭐
내가 할 건 없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낚싯대가 이제 잡아주는 거예요, 바늘이랑. 그래갖고 이제 한 1, 2분 정도 지났으니까 수심 조금만 이렇게 감아주고, 조금만 감아주고 또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를 감아줄 때 보통 이제 한 번 꼭 감아줘야 되는 시간이 됐잖아요. 감아주면 그때 이제 입질을 하는 거를 마찰하고 타이밍 이때다 싶으면 그때 같이 감아주는 것도 괜찮아요. 보통 날씨가 엄청 좋을 때는 이거를 수동으로 감아갖고 더 깊게 깔치 머리에 바늘 더 깊게 아웃이 시킨다고 하죠. 그렇게 하려고 감아주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같이 이제 날이 조금 파도가 있는 날에는 자동적으로 이제 흔들거리기 때문에 배가 알아서 딱 깔치에 걸립니다. 지금 한 또 2, 3분 정도 됐죠? 좀 올려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기다리고 여기서 한 1분 정도만 1분 정도만 더 있다가 한번 올려볼게요.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거를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이걸 막 이거 진짜 시간을 쪼개갖고 이렇게 하는데 저처럼 이렇게 굳이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밤새 이제 쉬는 시간이 없는데 대신에 쿨러는 가득 차겠죠. 저처럼 하면은 쉬는 시간이 진짜 없어요. 아예 거의 뭐 웬만하면 그냥 내렸다가 올렸다가 미끼 자르고 또 내렸다가 올렸다가 미끼 자르고 떼고 집어넣고 막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보기만 물어주면 쉬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자 이제 한 5분 정도 됐으니까 올려볼게요. 자 거기서 이제 걸쳐놓고 이렇게 마세를 약간 옆으로 잡고 아까 이제 이렇게 잡았는데 이렇게 잡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잡고 바늘을 잡아당기면 살짝 풀어주고 앞에다가 미끼만 지금 다 따먹었어요. 미끼만 보기도 몇 마리 걸려있긴 있는데 지금은 미끼만 많이 따먹은 상태예요. 미끼가 없는 바늘은 무조건 이렇게 꽂아 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미끼만 다 따먹었네. 미끼만 한 마리 걸렸어. 한 마리 그래갖고 머리 딱 꺾고 바로 이렇게 풀어주고 뭐 매번 할 때마다 여러 마리가 걸리지는 않아요. 이렇게 한 마리 올라올 때도 있고 때로는 미끼만 싹 다 묶고 안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자주 해주셔야 지금 같은 경우는 벌써 5분 만에 올렸는데 미끼가 싹 다 따먹었잖아요. 그러면 5분까지 뭐 시간을 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한 2, 3분 만에 올려도 미끼가 충분히 다 떨어져 있으니까 시간을 항상 낚시하실 때 내가 이거 채비가 안에 들어가면 몇 분 만에 미끼가 다 떨어지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5분 정도 만에 올렸는데 미끼가 다 떨어져 있다. 그러면 5분까지 끌 필요도 없고 4분 만에 또 올렸는데 또 미끼가 또 다 떨어져 있다. 그럼 3분 만에 올렸는데 또 미끼가 또 다 떨어져 있다. 까지 다 올라오구나. 그러면 2분부터는 이제 더 빨리 하실 필요는 없고 2분까지가 이제 마지노선이에요. 너무 빨리 올리면 보기 안 보니까. 그런 식으로 시간을 쪼개갖고 올리고 내리고 또 미끼 꽂아갖고 내리고 이렇게 해갖고 또 미끼 꽂아갖고 내리고. 그리고 항상 어느 정도 시간이 됐으면 초보 때 항상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내린 바늘에 미끼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끼가 없는지도 모르고 계속 지금 당겨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고기를 많이 못 잡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은 10분 정도라고 보는데 한 10분 정도까지 입질이 없거나 뭐 소식이 없다 싶으면 올려갖고 채비를 횟수를 해갖고 미끼를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옆 살짝 제껴놓고 그리고 이렇게 던져도 됩니다. 초보분들 잘 안되면 야구 젊으신 분들은 야구 하듯이 그냥 이렇게 던져도 돼요. 이렇게 던지는 거
그냥 방법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던지면 되는데 조금 멀리 던지셔야 돼. 지금은 그 문제가 가까이 던졌어요. 아, 아까 이거 지금 백러시가 나왔어요. 지금 네. 다시 38m, 39m 정도 맞춰볼게요. 자, 이래갖고, 이번에는 좀 짧게 한번 올려볼게요. 입질 처음, 입질 기준으로 한 5분 정도, 한 3분 정도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입질 오면은. 아직까지 입질이 왔거든요. 입질 왔죠? 이제 입질 왔어요. 일단 계속 기다려. 이번에는 챔질도 많이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올려볼게요. 그대로 한 2, 3분 만에 그대로 한번 올려볼게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아까보다는 조금 활성도도 높은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좀 전에 한 거는 약간 활성도가 조금 떨어져요. 넣었을 때도 바로 몇 번 하다 보면 느껴집니다. 이게 전보다 이제 활성도가 높은지 낮은지 한번 넣어보면은 밤이 오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서 이제 시간을 얼마만큼 단축해갖고 올리든지 아니면 빠르게 올리든지 아니 늦게 올리든지 이렇게 배분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입질 오고 난 다음부터 미끼만 따먹어 버렸는지 이후에 입질이 좀 약해졌어요. 한 마리가 걸려 있는 것 같긴 한데 특별한 입질이 없으면은 이럴 때는 수심을 약간 좀 조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수심을 조금만 한 2m 정도 올려볼게요. 올렸는데 낚싯대가 초리대가 바로 안 올라오는 거 보니까 한 두 마리가 걸려 있긴 있어요. 이제 한 2분 정도 지나서 한 조금 한 30초 정도 있다가 올려볼게요. 그대로 이번에 크게 입질 않고 이번에 저런 거는 거의 날치가 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딱 입질이 맞춰갖고 그대로 올려볼게요. 입질이 맞춰 입질 크게 한번 오면은 올려볼게요. 그대로 그냥 감아볼게요. 아오시 겸 해서 그냥 그대로 한번 올려볼게요. 크게 입질이 안 오네요. 자잘한 입질만 오고 지금 큰 입질은 안 오거든요. 그냥 이럴 경우에는 미끼가 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대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한 3분 정도 걸리거든요. 3분 정도 막 까딱까딱 하고 있어요. 내리고 그리고 잡고 내리고 다 걸쳐놓고 하나씩 바늘은 잘라먹은 것도 다 이거 꽂아놓으세요. 이렇게 오우 시작 좋다. 이거는 3지 반짜리에요 거의. 이러면 2지짜리 시알도 좋다. 이것도 3지 반짜리. 아치가 머리에 박혔어요. 머리 입이 물린 게 아니고.
이거는 2집 안짜리. 여기까지 생미끼 안 물었어요. 생미끼도 물긴 물는데 그렇게 막 잘 물지는 않아서 조금만 섞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미끼 잘 잠깐 동안 보세요. 뭐 이거 한 3분만 올렸는데 미끼 싹 다 떨어졌죠. 한 개 빼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 짧게 올려도 충분히 여러 마리 잡을 수 있고 많이 잡을 수 있으면 씨알도 보세요. 같이 섞여서 큰 것도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고기 잘 잡힐 때는 초보분들이 쉴 틈 없이 계속 넣다 뺐다 하면서 미끼 쓸고 뽑고 깔치 넣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셔야지 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주위급 잡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고기가 많이 무는 날에는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초보분들과 전문가분들의 갭 차이를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은 초보자분들도 고수들, 뭐 자칭 고수라고 하시는 분들보다 더 많이 고기를 잡을 수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요. 고기가 많이 안 물 때는 초보자분들과 이제 전문가분들 차이가 좀 많이 나지만 고기가 많이 잡히는 날에는 이렇게 열심히 함으로써 그 체력으로 기술 차이를 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